요즘 최근 고격에 많이 용의자로 많이 선상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? 네. 네. 북한의 해커 그룹 라자루스라고 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의심하기는 이제 북한은 이제 북한 정찰 총국이 지휘하고 있지만 이제 이 밖에서는 라자루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해커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영리한 학생들을 이제 해커로 키울 학생들을 미리 선발을 해서 중고등학교 때 하드웨어나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가르치고 대학 때부터는 바로 해킹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김일성 조합대학에서 뭐 매년 300명씩 배출된다고 그러는데. 네,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책에서 하나 읽었는데 한 700명 정도 해커 그룹이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저희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데 2009년, 2011년 77 디도스, 34 디도스, 그다음에 그 2013년에 320 대란 전부 다 이제 북한의 그 사이버 위협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. 2014년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2016년에 보면은 방글라데시의 그 중앙은행을 해킹해가지고 한 천억 정도의 금전을 탈취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번에 그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NSA에서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금전적인 이득이 지금 보면 한 14만 비트코인을 지금 워너크라이로 벌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그 비트코인 가격을 봤더니 300만 원이더라고요. 요새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죠? 460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보니까 300만 원인데요. 300만 원을 계산했더니 4,200억 원이에요. 4,200억 원? 예, 예.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그 인터파크 해킹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작년 그 핵실험과 그 미사일 도발 이후에 그 국제적인 그 제재 이후에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. 야, 한 번에 이제 4천억 땡긴 거네요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뭐 밖에서 어떤 것보다 지금 뭐 이제 큰 돈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더 많은 랜섬웨어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그런 데이터 탈취라든가 해킹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